예정보다 10분 이게 화면이 잘 오르가져서 예정보다 좀 10분이 늦게 됐는데, 그만큼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정보다 10분이 늦었네요. 평소보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방송할 컨텐츠는, 예, 오늘 방송이 그 화면이 좀 오류가 나고 그거 해결법 찾다가 조금 늦었네요. 예, 평소보다 10분 늦었는데, 예, 그만큼 더 파이팅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컨텐츠는 제목은, 예, 상견례 앞에 있는 보편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방송할 컨텐츠는 제목은 브랜드, 예, 메이커에 관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브랜드 메이커 있는 것들 많이들 쓰시잖아요. 요즘에는 뭐 되게 칸골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데, 뭐 나이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브랜드는 계속 많아지고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의 뜻부터 일단은 알고 가실게요. 브랜드란 무엇이냐면, 브랜드란 제품의 생산자. 예, 메이커, 오늘 브랜드에 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브랜드란 제품의 생산자 혹은 판매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보통 브랜드가 아예 공장부터 다 처음부터 다 하는 거라, 이미테이션이나 짝퉁이나 요즘에 가품이나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엄청나게 정품과 비슷하게 거의 판박이 정도로, 뭐가 정품인지, 분위기 어두운가요? 다른 일은 없고요. 그냥 요즘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어쨌든 좀 진지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 하는 게 있으니까. 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에 좀 진지해져야 될 때라서 지금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11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가품이나 되게 뭐 기술력이 뛰어나지기 때문에 별풍선 12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력이 다 띄어져서, 컨셉은 아니고요.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 보니까 정품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인도 비슷하고 만드는 곳만 다를 뿐이지 다 해내는 곳다 비슷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짝퉁, 이미테이션, 가품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정품이랑 완전히, 예, 정품이랑 완전히 똑같더라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그래서 보실 때 가방이나 뭐 그런 걸 봐더라도 이게 가품인지 정품인지 못 알아봐요. 할 때는 자세히 보고 가품 이미테이션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진짜 똑같아서 모릅니다. 보통 브랜드 하면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종류를 많이 엄청나게 많은데, 상가연 앞에는 13개 감사합니다. 예, 되게 브랜드 종류가 많은데, 일단은 종류 많이는 못 적어갖고 일단은 조금만 볼게요. 진품 가품을 구분하는 법은요, 일단은 그 원단 옷이나 뭐 모든 집안에서 원단 만졌을 때 이게 어떤지를 봐야 돼요. 뭐 육안으로는 진짜 확인하기 힘들고요. 전문가 정도 돼야지 그나마 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진품 가품은 아니고요. 브랜드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보는 거예요. 예, 브랜드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건지, 예, 그런 정성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종류도 일단은
많이는 못 좋아하고 일단은 보실게요. 뭐 되게 많죠 브랜드도. 뭐 샤넬, CK, 페르가모, 조말론, 디올, 마이클 제이 코스,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랑콤, 랑방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이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엄청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액면가가 있는 그런 메이커들만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샤넬이나 디올 많이 아시죠? 뭐 클러치나 백이나 샤넬 되게 많죠 종류. 클러치, 백, 뭐 CK 같은 경우는 시계, 페르가모는 약간 지갑 쪽, 조말로는 향수죠. 네, 디올도 뭐 선글라스나 뭐 마크 제이콥스도 되게 많죠. 뭐 향수도 있고 뭐 선글라스까지는 아닌데 되게 많죠. 어쨌든 그거랑 뭐 되게 많아요. 메이커는 브랜드는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좀 알려진 것들을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좀 무난하게 다 아시는 거니까 그중에서도 뭐 겐조 명품들이죠. 메이커 중에서도 명품. 저도 CK, 케빈 클라인 시계랑 페르가모 지갑은 있는데, 저도 막 샤넬 여자분들이시면은 다 샤넬 클러치나 백 하나 정도는 가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샤넬 하면은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시죠. 샤넬 갖고 싶다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그런데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도 좀 고급스러운 명품들을 제가 적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케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두 가지를 일단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제가 CK를 좋아하거든요. 케빈 클라인. 케빈 클라인이 설립한 패션 브랜드예요. 원래 패션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네요. 되게 저는 시계 쪽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뭐 시계며 속옷이며 요즘에는 선글라스도 있고 화장품, 보석, 인테리어 등까지도 있다네요. 속옷과 향수는 특히 유명하죠. 속옷 향수, 시계. CK가 케빈 클라인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 속옷 같은 경우도 CK가 굉장히 많이 유명해서 홈쇼핑이나 뭐 그런 데 보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되게 패션 속옷으로 많이 유명하죠. 시계도 참 괜찮은 것들 많아요. 향수도 뭐 CK는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이 무난하게 쓰시죠. 본사는 뉴욕 미드타운 죄송합니다. 예, 맨해튼에 있다고 하네요. CK가 굉장히 전 로고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로고가 굉장히 뭔가 주병진 보디가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처음 들어봐서. 케빈 클라인 이 로고 자체가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굉장히 전 그래서 케빈 클라인 너무 좋아합니다.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 너무 마음에 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좋아하는 거 페르가모. 살바토레 페레가모, 네, 발음 좀 꼬였네. 페르가모라고도 하고 페라가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두를 비롯해서 핸드백, 가죽 소품, 액세서리, 주얼리 등을 제작 판매하는 이탈리아의 패션 명품 브랜드예요. 뭐 지갑이 저도 지갑을 페라가모 거 쓰고 있는데 되게 이쁘고요. 향수도 페라가모가 좀 괜찮은 편이죠. 지금은 좀 쓰긴 그렇지만. 그래서 다 패션 브랜드는 웬만해서는 좀 명품, 정품들은 다, 그 이름을 따서 쓰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이거는 나온 건데, 설립자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1927년 작은 구두 공장에서 출발했다는데, 예, 편안함을 중시하는 수제 구두를 만들고자 한게 처음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살바토라 페라가모의 사후에 그의 아내 안다 페라가모와 그의 자녀들을 이루한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 나간 거죠. 처음에는 구두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향수, 벨트, 스카프, 안경 등 다음 영역을
확대했다고 하네요. 페라가모도 이것도 로고가 참 이뻐요. 뭐 약간 궁서체 아닌 약간 궁석체 느낌인데 되게 이 로고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좀 패셔너블해 보여서 CK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제가 갑자기 이거 메이커에 대해서 갑자기 컨텐츠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컨텐츠를 짜봤어요. 네,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라고 다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또이 외에도 되게 많죠. 뭐 겐조, 뭐 겐조나 뭐 있더라, 몽블랑 이거요? 이거는 그냥 따로 메이커는 없고요. 그냥 기본 티입니다. 기본 티. 이거는 이 옷이 뭐그 송중기가 명품 제 옷은 아니지만 이런 옷을 입고 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패션 컨텐츠는 아니지만 하여튼 송중기가 이런 옷을 입고 나서 굉장히 이거는 집에 있었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원천은 모르겠는데 집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동대문 옷을 사시려면은 동대문이 싸죠. 동대문에 가야지. 근데 그것도 되게 그냥 값이 안 주고요. 뭐 쇼핑몰을 하는 분들이나 도매로 때우려면 굉장히 대량을 가져와야지 좀 싸게 줍니다. 하나 두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분들이 좀더 비싼 값으로 파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주려면 동대문 가서 사주려면 좀 많이 사시는 게 아마 좀 싸게 살수 있을 겁니다. 뭐이좀 주제에 관련 좀 의류 사업 안 했고요. 형 따라서 동대문 많이 가서 하는 걸 많이 봤죠. 동대문 많이 가봤는데 뭐 APM도 있고 뉴존 되게 큰 이렇게 몰이 많죠. 예. 네, 상가연 옆에 별풍선 22개 감사합니다. 되게 동대문은 많이 가봤어요. 형 따라서 또 가보고 개인적으로도 볼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많이 가봤죠. 그래서 옷도 있고 뭐 중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쇼핑몰도 있고 아무튼 되게 거기 관광객 잘돼 있잖아요. 예, 22개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동대문에서 잘돼 있어서 백분선 33개 감사합니다. 이제 동대문이 의류 시장으로는 굉장히 크죠. 되게 많죠. 뭐 도매도 되고 소매도 되고. 왜 이야기로 빠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대문에 가도 이런 명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물론 그만큼 이미테이션도 많지만 그래서 중요해요. 메이커를 사실 때는 이제 가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잘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네, 이 외에도 막 되게 많았죠. 겐조나 몽블랑이나 이 외에 메이커들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 개를 뽑은 거고요. 메이커는 굉장히 많죠. 정품. 예, 정품 꼭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워낙 이미테이션 많은데. 동대문에도 그저 거의 진품은 없죠. 거의 싼 맛에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은 예, 정품도 있습니다. 뭐 진품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짜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저는 되게 동대문에 가시면 되게 메이커에 있는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 근데 그래도 가품이 많긴 할 거예요 그쪽도.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브랜드 가치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면 때문에 조금 안 보이네요. 어쨌든 뭐 이것도 다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일단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시중에 상표를 팔때 받을 수 있는 추정 가치를 말합니다. 그 브랜드의 지명도만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미테이션도 참 많이 쓰시죠. 어차피 티안 나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건 똑같아요. 뭐 안에 재질이나 원단만 다를 뿐이지 외관으로 봤을 때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브랜드 가치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예. 그리고 브랜드의 지명도만으로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 요약하자면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일단 미래까지 예상해서 할수 있는 값이죠. 만약에 샤넬이, 샤넬은 이 정도까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 정도 금액까지 갈 것이다. 이런 느낌이겠죠, 아마. 예. 정확히 답을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샤넬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금액까지 갈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 가치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분석가들의 보고서를 근거로 잠재력, 샤넬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다. 산출하는데, 뭐 자본 투입 비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브랜드 가치란 결론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미래 수익 잠재력이라고 요약하면 되겠네요. 네. 브랜드 가치였고, 이제 브랜드 법. 브랜드 법은 되게 많습니다. 브랜드 법. 브랜드 법이라기보다는 저번 시간에 뭐 특허와 설명해서 설명을 이미 했는데, 상법법, 특허법, 디자인, 실안권? 실포신안권인가? 예. 하여튼 그렇게 제가 지난 때 방송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인터넷에서 할 때도 위험한 게, 저희들 가품이나 이미테이션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굉장히 많은 벌금을 1억 원 이하인가?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상법권, 특허권. 네,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그런 거에 걸려서 이게 이미테이션이나 가품을 쇼핑몰 할때 하시면은 걸리면 큰일 납니다. 법으로 완전히 1억 원 이하의 징역을 때리기 때문에 1억 원 이하나 징역을 때리기 때문에 하실 때 쇼핑몰 하실 때는 꼭 정품, 가품이 아닌 이미테이션. 예, 이미테이션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징역살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난리인 방송인가요? 제가 이게 다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를 굳이 적지 않아도 제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실 때 특허를 일단은 특허권 거기서 그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별풍선 44개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별풍선 44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브랜드법 저는 가품보다는 정품을, 왜냐면 다 법에 걸리기 때문에 쇼핑몰 하실 거면은 진짜 정품만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브랜드법은 그때 이렇게 특허법을 이렇게 인터넷 치시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특허법 한번 인터넷에 심심하실 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이제 다 왔네요. 이제 이달의 추천 과제. 이달의 추천 과제를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달의 추천 과제 이번에도 창조 경제 타운입니다. 잠시만요. 사이즈를 맞추고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새로 나온 이제 또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8월 기술 보증 기금.
잠시만요. 잠깐 화면이 좀 멈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기술 보증금 집 접수입니다. 기간은 잠시만요. 이제 화면을 좀더 키운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청주견제타운입니다. 8월 기술 보증기금 보증지원 신청 접수 안내해드립니다. 보시면은 예비 창업자 사전 보증 개요. 예비 창업자의 조달 가능성을 창업에 예측하도록 가능하도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성공 창업 견인에서 보증 지원 여부 및 지원 가능 금액을 사전에 제시를 하고요. 예.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창업 기술 평가 멘토링까지 한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화면 크게 할까요? 일단은 이걸 봐야 하기 때문에 화면은 조금 나중에 이따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평가 창업 전에는 기술평가 지원 가능액 사전 제시, 그 창업 중에는 멘토링, 창업 정보 제공, 창업 후에는 D우자죠. 예, 보증 지급, 은행대출 실시, 보증 지원 후에는 멘토링, 사후관리, 애로사항 등 모니터링 등 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대상 기업은 일반 창업, 우수 기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지식재산권 보시면은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 진안, 사업화 성장 동력, 창업 산업 창업, 그 지식문화 이공계 기술 경력 뿌리 첨단 산장 연계 창업, 창업 교실 주름 및 창업 경진대회 입상자, 예비 창업자, 지업 산업 선정자 등을 대상 기업으로 이렇게 뽑고 있네요. 예. 전문가 창업은 창업 예정인 교수님 등 외에 지원 한도는 최대 1억 원, 운전 및 시설 자금 A등급 이상 전문가 창업 시 죄송합니다. 예. 10억 원, 일반 창업은 5억 원, BB.B등급 3억 원, CCC등급은 1억 원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지원 한도는 이렇게 되고요. 우대 내용 100% 전액 보증해 주고요. 창업 1년 경과 시90% 본보증 전환입니다. 0.5% 보증료 감면해주고 기술평가로 면제해줍니다. 1억 원 이하인 경우 맞춤업, 맞춤형, 성장 창업선 전문형 우대 보증 개요도 보시고 할게요. 3분 개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 창업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 분야에 맞춤형 창업 보증 지원입니다. 상가연합회님 초콜릿 55개 감사합니다. 예. 화면이 좀 제가 이거 크게 해야 돼서 지금 채팅을 잠깐 못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잠시만요. 예. 지식 문화 창업회는 지원 대상에는 지식 기반 서비스와 문화 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이공계 챌린저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 전문가 포함해 제조입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 경력 프리창업 대표자가 만 49세 40세부터 59세 이하로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 영위기업입니다. 그리고 IoT 관련 기업이나 유관기관 선정기업 예, 둘다 이렇게 맞춤형 분야에서 우대 보증을 해주고요. 채무자를 위한 대상 채무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예, 이렇게 대상 채무하고요. 보증심사 기술평가 명을 무형은 적용하여 보증 심사입니다. A1인 창조기업 평가 무형 등 잠시만요. 평가 무형 등 적용하여 보증 심사해 주고요. 5억 원 이내 보증한도 5억 원 이내입니다. 보증 비율은 90%. 창업 1년 이내 창업 전에 보증하고요. 보증료는 0.3%에서 0.5% 감면입니다. 지식재산권 한도 가산 건당 30, 100만 원 이내, 최고 한도 2억 원이고, 특허권은 30, 100만 원,
특허출원 220백만 원, 신흥신한권 15백만 원까지 줍니다. 우대 내용이었고요. 청년 창업이 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 등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35세 이하. 이거는 이건 한번 상가연합회님도 잠시만 이것만 찍고 할게. 청년 창업 이거는 상가연합회님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지원한도 3억 원. 보증 비율이 100%고요. 보증료율 0.3% 고정이고. 기술평가로 면제 20만 원. 또 요건 충족 시 연대 보증인도 면제해 줍니다. 청년 체육 3억 원. 이렇게 되고요. 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대학생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출연금 지원으로 대학생 등 청년 창업기업 보증 우대 기원. 이렇게 국민은행에서 대학생 등 청년 창업기업 기보도 이렇게 밀어주고요. 서로 이렇게 기술 보증 100% 해주고 특별 출연 이렇게 해줍니다. 보증한도는 500원으로 연대 보증 면제, 보증 비율, 보증료 등 우대해 줍니다. 그래서 대상 기업은 창업 후 5년 이내로 대표자가 35세 이하인 기업, 창업한 기업 이러한 거 있고요. 네, 이거는 다한 번씩 보시면은 상당히 창업하신 분들이나 청년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 창업 전에랑 후에도 이렇게 최고 10억 원 이렇게 됩니다. 보증 비율은 100%고 0.5% 감면해 주고 창업 1년 이내는 이게 신청 접수 기간이 내일까지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또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 보시고 괜찮으시면은 한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은 내용인 것 같네요. 예비 창업자들을 한해서 되게 밀어주는 정책이니까 한번 보시고 어쨌든 예, 일단은 오늘 다 컨텐츠는 딱 끝났고요. 예,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어쨌든 내용이 오늘 내용도 그렇게 좀 쉬운 내용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좀 방송이 좀 늦게 시작해서 조금 늦게 끝날 수는 있는데, 원래는 30분에 끝나야 했는데 10분 늦게 시작해서 예, 상당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뭐 이제는 지금 이제 질문을 따로 받을게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일단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재미있었던 에피소드요? 한 주간?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라. 한 주간이면? 생각해보니까 진짜 상당히 제가 그 재미 좀 노잼 인생인 것 같네요. 딱히 기억이 안 남는데 지난 일주일이 진짜 한 주간 계속 저는 똑같은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서 기억에 남는 게 딱히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문을 확인하고 주문을 보내고 또 공부를 하고 뭐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제 자유 시간을 가진 게 자로 일가입니다. 그래서 딱히 요즘에는 그래서 근데 뭐 재밌는 썰이라기보다는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재밌는 썰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좀 운동을 좀 원래 평소에 안 했는데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뭐 플랭크도 하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이렇게 서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스쿼트도 하고 팔굽혀기는 당연히 하고. 예, 운동설은 제가 좀 처음에 이렇게 자세가 교정이 안 잡혀서 처음에 체형 교정하는 데를 가서 일단 척추에 측만증이 심해서 그걸 이렇게 다 거기서 잡아주고,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한두달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굉장히 지금은, 옛날에는 솔직히 배에 힘이 안, 이 말은 좀 이상한 말 같은데, 좀 얘기하기가, 일단 지금은 이제 좀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플랭크도 하루에 되게 한 1분씩 한 3, 4세트는 기본으로 하고, 제가 최대가 플랭크가 2분까지는 해봤는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자세가. 그래서 되게 운동을 뭐 턱걸이도 하고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원래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면은, 투자하면은 굉장히, 여기서 보여드리기란 조금 이게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줄 수가 없는 카메라 앵글도 이게 좀 힘들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플랭크나 팔굽혀기, 네, 그렇게 턱걸이 등등 요즘에는 자기 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이나 평상시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되게 자기에 맞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세를 잡아주는 운동부터 자세 교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운동 얘기가 나온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늘려 나가는 거죠, 뭐. 처음에는 좀 낮게 잡았다가. 진상손님이요. 진상손님, 그냥 저는, 저희 같은 경우는 환불이 나면은 솔직히 그냥 저희는 그냥 환불 받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안 그러면은 이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냥 환불을 한다고 하겠으면은,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되게 진상손님 하기보다는 아, 떡볶이집에서 술을 찾는 거는 조금 분식점에서 일단은 뭐 그냥 이유 없이 환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택배 가다가 뭐 깨지거나 그런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진짜 그냥 뚜껑 열어보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환불,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계속 상대하다 보면 저희만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그냥 환불을 그냥 무조건 해줍니다. 일단은 환불 안 해주면은 그 사람이 계속 전화해서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일단은 그냥 환불 해줍니다. 안 그러면 저 되게 피곤해지고 귀찮아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거의 10개 중에 하나 그 정도 나는 편이고요. 어쨌든 환불 나면은 그냥 해주고 갑니다. 안 그러면 진짜 정말 피곤해집니다. 진상동님 있으면은 되게, 예, PJ 문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되게 어쨌든 환불 나면은 그냥 저희는 그냥 바로 해줍니다. 진상손님 있으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그러기 때문에 무장사, 예, 무장사 어렵죠. 어쨌든 간에 결론은 운동은 진짜 꾸준히 하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무리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몸이 되게 건강해지고 슬림해지고 좀더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쨌든 운동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투자해서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네. 내 리뷰를 한번 다시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 제가요? 갑자기 웬 여친이죠? 저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은 만족하기 때문에 되게 운동을 하니까 이게 되게 괜찮은 몸도 괜찮아지고 마음도 재밌는 썰보다는 여친은 안좀안 좋은 썰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일단은 리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연합팬님은 뭐 따로 재밌는 썰 없나요?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다시 리뷰하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리뷰하기 전에 뭐 하시면 있으시면은 제가 썰은 이제 제가 많이 없는 편이라서 뭉치님 5개 감사합니다. 상관없는 2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썰은 제가 많이 없는 편이라서 원래 옛날에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일만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은 오늘 별풍선 7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메이커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일단은 브랜드란 생산자 혹은 판매자가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이름이나 상징물에 바뀌었네. 상징물입니다. 예, 어쨌든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서비스를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이름이나 상징물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브랜드란 좀 개성이 있는 거죠. 일단 독특하고 자기만의 상호 같은 거죠. 예, 그다음에 종류, 저 브랜드의 종류. 샤넬, CK, 페르가모, 존 말론, 디올, 마크 제이콥스 등다 명품이고. 저요? 저 저녁은 다못 봤는데 어쨌든 더 힘을 내야죠. 앞으로 좀 해야 될게 많으니까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좀 생각이 많아 해야 될게 많으니까 좀 표정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좀 피곤한 게. 네. 어쨌든 브랜드는 이렇게 샤넬, CK, 페르가모, 존 말론, 디올, 마크 제이콥스 등뭐 다른 거 많죠. 겐조나 뭐 그런 것도 많은데 이렇게 명품 되게 많이 옷이나 뭐 패션 쪽 심지어는 속옷까지 지갑이나 뭐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제가 몇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CK는 제가 좋아하는 메이커 2개, CK랑 페르가모 되게 뭐 속옷이나 선글라스, 화장품, 보석, 인테리어 등등 되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고요. 뭐 살바토레 페르가모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처음에는 뭐 액세서리 주얼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안경, 향수, 배트, 스카프 등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고 하네. 예, 브랜드 가치. 이거는 브랜드에게 기대하는 가격이죠. 이 미래까지 포함돼서 미래 잠재력까지 포함한 브랜드 가격. 이게 언제 몇년 후에도 몇년 후에 이 정도 가격이 되겠다 그런 느낌이죠. 예. 20대가 좋아하는 베스트 속옷
그런 건 아직은 제가 살짝 좀 그래서 나중에 한번 괜찮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브랜드 가치, 미래 잠재력, 그러니까 미래 수익 잠재력을 추산에 산출 있는 그런 기대값 같은 거죠. 이 브랜드 가치였고, 그리고 브랜드 법인은 상법법, 이것은 특허법이 있습니다. 특허법에는, 네, 슛돌이님 안녕하세요. 브랜드 법에는 뭐 특허법까지 포함해서 되게 많습니다. 상법법, 뭐 실현권인가, 예, 그것도 있고 디자인권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여기서는 정품만은 쓰는 게 중요하고요. 네, 잠깐 궁금해서 잠깐 오셨나 봐요. 네,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어쨌든 정품은, 브랜드는 정품만을 써야 됩니다. 쇼핑몰을 하든 뭐라든 간에 되게 가품이 판치는 세상이어서 되게 주의, 사실 때 주의하시고 사시고요. 아까 보시면은, 이거는 창조경제타운 보시면은 내일까지 마감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그건데, 한번 보시고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지원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요? 이런 거는, 예, 바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예, 어쨌든 한번 창조경제타운 보시고, 예, 괜찮으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고요. 예, 다른 거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오늘 추천이나 업합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단은, 예, 컨텐츠 브랜드로 짰는데 좀 많이, 이것도 좀 허술하긴 한것 같은데 다 만들고 보니까, 다음 주가 좀 고민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질문사항만 받고 이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손님이요? 말 많은 분. 제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죠. 어쨌든 그것도 제가 한번은 구상을 해볼게요. 연합회님 한번 나오셔도 뭔가 재밌을 것 같네요. 한번 일단은 되게 시무룩하신데, 어쨌든 나올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물어는 일단 보겠습니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좀 10분이 늦게 시작해서 좀 이제 화면 상태가 아직도 좀 미숙한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이제는, 예,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좀 괜찮은, 다음 주에는 좀 괜찮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대에 뵙겠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5, 4, 3, 2, 1. 예, 오늘 방송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요.